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시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뜰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예를 들자면 충청도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벗어나보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미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생각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살다가 외국은 처음 가보는 거니까 그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설레더라고요. 외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꽤 그래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문제는 그래도 지구는 조그만,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조그만 지구 안에 있을 뿐이죠.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 두 번째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셨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주 그러면 우리 너무 광대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사람이 한 것도 잘 못 믿겠어요. 제게 그 뭐 손톱 크기만한 이 칩 안에 뭐 신문 5년 정도의 신문 기사가 그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그걸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거 들어가는지 제가 조그만 그 MP3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설교가 수백 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참 제가 옛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믿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어때요? 외국에 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한국에 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우주는 보통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은하계. 제가 놀란 것은 우리는 하늘을 보면 별이 그냥 총총히 박혀 있으니까 저게 그냥 별인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망원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보는, 천문학자들이 보는 망원경을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떠있더니 그냥 하나씩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처럼.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은하계들이 한 은하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도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이런 옆에서 보면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뭔데 지구는 한 이 정도 있다 그러죠. 이 정도 있다 그러는데 뭐 우리는 안 봤으니 잘 모르지만 이제 인공위성이 멀리 가서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렇게 지구를 또 보고 그러는데 보통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가려면 빛으로 10만 광년을 가야 된다. 10만 광년.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이 끝에서 이 끝 하나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 전체가 아니고 한 은하 안에서만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 은하는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150만 광년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하고 반을 돌아요. 그럼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10만 년이 걸리면 여러분이 이쪽 우주 끝에, 은하 끝에서 이쪽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갖다 죽겠어요? 아마 시작도 못해 죽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전인가 언제 그 인공위성을 하나 발사했는데 보이저인가 그걸 발사했는데 지금 요즘에야 그게 요 태양계 끝 부분에 이르렀다 그러든가 어떻든 뭐 그래요. 그것도 태양계 그래야 지구를 거기 찍어서 버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은하를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약 1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 그래요. 이런 은하가, 이런 은하들이 약 1천억 개 정도가 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몰라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더 좋은 이 만원경이 나오면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현재 그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이런 은하 하나 안에 별들이 약 1천억 개에서 이 뭐 더 넘은 그런 별들이 있다 그래요. 요 하나 안에. 그러면 지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하고 지구가 어느 것이 더 커요? 지구가 크죠? 그러면 지구는 제가 어떤 학자들 얘기 들으니까 태양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구를 거기다 넣으면 135만 개인가 몇 개인가 들어간대요. 생각해 보세요. 천 개도 아니고, 백 개도 아니고, 뭐, 130만 몇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태양은? 그런데 그런 태양을 1억 개나 삼킬 수 있는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뭐예요? 존재하잖아요. 존재.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구 안에다가 누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가 창조해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상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은 이제 우리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했다는 말씀 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지구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나서 지구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땅을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라 그랬죠.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담과 하와가 짐승한테 이리 오라 그러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죠. 말 들었어요. 제가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하와이 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거기에 있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밖에 이렇게 그 벤치 같은 거 앉아있는 게 있는데, 새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이제 새들이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야생새예요. 기른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새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밖에서 이제 시원하니까 밖에서 밥을 먹으면 꼭 새들 옆에 와서 이렇게 있고 그래요. 몇 마리가. 다른 거 가까이 오는데 잡힐 정도로 안 오는데 이 새는 가까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걸 주고 그러는데, 아, 어느 날 저한테 영어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새가. 거짓말 같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경우 평생 처음 했으니까.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대화 통하면 좋겠죠. 내 말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는 나한테 분명히 영어로 그랬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저 혼자 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그러겠죠. 둘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는 교회 다니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나 교회 다닌다고. 그거 나서는 그 새한테 더 이상 그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새가 제가 교회 다닌지도 알더라고요. 아마 내가 안 다닌다고 했으면 전도했을지도 모르죠. 새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짐승하고 대화가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름 지어주고 또 대화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짐승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나가는 저 날아가는 기러기한테 이리 와봐라 그러보세요.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보세요.
인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 창조하고 나서 거기에 동물들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인간이 최하로 내려갔잖아요. 동물, 식물, 무생물 이거 다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맨 아래 내려온 거예요. 맨 아래. 내가 저번 그런 신문을 그런 뉴스를 듣고 참 기가 막힌 적이 있는데 왜 장마 때에 산에서 돌이 굴러가지고 어떤 집에 턱 떨어졌는데 안방에 떨어졌었죠. 그런 기사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돌을 치워버리고 집안 수리를 해가지고 살아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절하기 시작, 음식을 놓고 절하기 시작했어? 그럼 누가 높아요? 돌이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이나 이런 데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원숭이한테 절하고 소 섬기고 다 누가 높은 거예요? 완전히 혼돈인데 잘못되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잘못된 정보들 갖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구를 다스리라 그랬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명령하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짐승 잡아먹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범죄한 이후에 그랬지. 예? 그래, 그때는 대화가 통하고 지나가는 새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 그래요? 주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다 내게 능거준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누구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넓은 의미에서 지금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드리는 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얼마 동안이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이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얼마 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녁에 선언을 할 때 동산을 거느리셨죠.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다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거 볼 때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다운 면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주머니 칼 가지고 막 장난감 같은 걸 만들 때 이때 보면은 왜 그거 만드세요? 그러면 손주 주려고 그러잖아요. 손주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름 짓는 거 보고 기뻐하시려고 그러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렇게 좋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누가 먼저 범죄를 했냐면 천사가 먼저 범죄를 하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먼저 범죄를 시작해.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하느냐니까 거기에 얼마 정도의 천사들이 가담하냐면 정확한 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성경에 추측으로 그냥 약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추측으로 가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어느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혼자 반란을 안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무리가 다른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광주 그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쪽, 제가 그때 광주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잖아요. 그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거기에 동조한 천사들이 3분의 1 정도 됐다 그러면 그들이 다스리던 우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를 다스리던 천사도 사단과 함께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돼지를 탁 실은 추럭이 이렇게 앞을 갔는데 이제 신호등이 딱 섰어요. 그런데 뒤에 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도살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럭 안에서 돼지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그 돼지 중에 몇 마리가 자기가 지금 도살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까요? 한 마리도 모르죠. 돼지 농장에 가보세요. 저 돼지 농장을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돼지 농장에 가보면요.
수천 마리가 막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사는데 막 싸우고, 좀 힘센 돼지는 먹이를 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약한 놈은 좀 적게 먹어요. 그리고 힘센 돼지는 자는 자리도 좀 더 나.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돼지는 더 나쁜 자리 자고. 그러면 사람들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직장 다니면 돈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생각하지,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려드는 우주를 이 중에서 반역자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저 반역을 진압하고 다 더럽혀진 것을 멸하고 나서 새롭게 복구시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죠. 그렇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역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이 모든 우주를 이 사단의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전쟁, 하나님이 대적한 그것을 다 진압하고 이 더러워진 우주를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창조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성경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실 일 한 부분에 불과해요. 전체적인 그 책임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들이 생각할 때 이걸 다 진압하고 원래대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드리려면 성경에 나오죠. 모두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를 원래 회복해서 아버지에게 바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리해야 되겠죠. 인간 중에 몇 명이나 의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구원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은 언제 세우셨냐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는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냐, 천사하고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까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 만들기 전에 세우셨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지가 주어졌을 때는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하나님 두 가지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뭐래요? 만약 생명나무 과일을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겠죠. 영광 가운데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그리고 뭘 못 따먹겠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구원 계획이 시작되죠. 구원 프로그램이 출발한다. 그 범죄 천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된 게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는 이런 모든 계획이 다 창세전에 짜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영의 세계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 돕기 위해서 오던 천사가 잡혀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또 돕는 사람이 돕는 천사가 와가지고 풀려나 또 오고 그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전쟁터에 살면서도 전쟁을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조그만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을 잡아서 그들을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게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구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자들을 구출해내고 나머지도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세 번째로는 이 온 우주를 다시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를 원래 있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아들에게 맡긴 사명, 생명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진행됐냐 하면, 아들이 이 땅에, 왜 아들이 오셨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 말씀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절대로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롭지 않죠. 예를 들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여러분 아들이고 하나는 판사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같이 범죄를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둘 다 들어갔어. 근데 판사 아들은 무죄로 나오고 여러분 아들만 1년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 보면 왕도 한번 왕명을 내리면은 자기 명이라 할지라도 거둬들 수가 없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죄의 사건 사망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누가 왔냐면 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대속제물 필요한데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제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까이 있는 사는 마을에 뭐가 있냐면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이 뭐 닭 키우는 데인데 알 나는 양계보다는 그 병아리 사다 키워가지고 6월 달에 그 복날 삼계탕용으로 키운 수천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 있는 병아리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자기들이 삼계탕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거 아는 병아리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병아리 중에 한 마리가 내가 죽을 테니까 다른 닭들은 삼계탕을 보내지 마시오. 그럼 그렇게 가능해야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 그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 다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우리를 구속할 재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나도 의롭고, 그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롭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의롭다고 선포할 수가 있을까 하고 고안을 내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세상에 죄속대물로, 그래서 죄를 대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들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승천하셨죠. 그럼 다음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다음 이제 그 하실 일 중에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께서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다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는 자는 많대
얻는 자는 적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진짜 날마다 엎드려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는요, 이방인들은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방,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여 저희를, 저,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뭐예요? 개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아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거기에 밝혀있는 거냐면 거기에 이방인도 더러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참 비참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대요?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된 외인이요. 그잖아요. 오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해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주님께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예배 그 비유에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선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잔치 자리가 비었으니까 잔치는 준비됐고 잔치 자리가 남았으니까 자리가 남았으니까 가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그러죠. 어떤 사람 불러라 그랬어요? 뭐 저는 사람, 뭐 소경, 가능한 자 이런 사람들 불러다 채우라 그랬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러분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감사한 거.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 나게 해서 좀 더 구원하려고. 시기 나게 해서.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보통 자녀들 팔면 얘 제발 한 숟갈만 더 먹어다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재준다 그러죠. 옆에 재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얼른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침 옆에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이 밥숟갈을 이렇게 넣어 먹으라고 주는데 얘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쟤 준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줬어. 근데 그거 받아먹은 게 바로 나요 여러분이고. 그거 안 받아먹었으면 어떡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것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런 계획에 있어서 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남은 몇 사람 그것도 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몇 사람인지 예정돼 있어요. 구원을 보면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예정이 있어요. 예정. 예정이 뭐예요? 몇 사람 누구누구 구원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지는 우리가 보면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양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은 지구를 우주를 불태워버리기 전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행될 계획이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그제는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죠. 태워버린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네? 불탈 자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멘.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디다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불탈 자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원에 가든 어디 가든 엎드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다 뭐냐 보면은 청구서라 청구서. 그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이걸 불태워버리고 하늘에다가 하늘
그죠? 하늘에다가 우리 새로운 복음자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이 A에다 달라는 거예요? B에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여기는 어떤 지역인데? 불탈 지역이요. 근데 왜 여기다 달라는 거예요? 생각이 진리에 서 있지 않고 거짓된 것 정보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달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주님께 보세요.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아직까지도 말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한다고 그래요. 하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100가지 한다고 그러면 10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비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성경 기도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뭐예요? 기도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그 전에 왜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그 백화점에 물건들도 많았죠. 예,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금보석도 많고 많잖아요. 사람이 참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보면 그때의 온 국민들은 지금 이 TV 화면 뭐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누구누구가 막 구출을 내는 장면을 생중계 됐잖아요. 막 며칠 만에 구출을 내고 뭐 어디서 세계 각처에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구출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닐백 들고 물건 주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묻혀있는 사람들을 구출을 내려고 막 하고 있죠. 막, 그리고 그 구출을 막 박수 치고 좋아서. 근데 그 중에도 기발하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비닐백 들고 뭐 주워 다녔어요? 물건 주워 다녔어. 그럼 여기서 지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왜? 여기는 지구가 불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이제 그 지역에도 신도시가 들어와요. 여러분 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많죠. 동탄 뭐 신도시, 문신도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도 이제 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땅을 살려면 먼저 도시계획도를 살펴봐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걸 제대로 사지. 아니,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사면 돼.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 날지 아니면 뭐,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1,000원에 사가지고 얼마 만 원씩 보상받는다 그러면 뭐 수용되더라도 그거 사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은요. 50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20만 원씩 보상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여기가 오른다더라. 그러니까 막 50만 원씩 사서 땅을. 근데 실제로 보상받을 때 얼마 받았냐? 20만 원 받았어. 돈 많이 벌었죠? 아니, 그러면 이 지구가 불탄다는 걸 다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다 알아. 그런데도 어디다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고 싶죠? 여기다 멋있는 집 짓고, 여기서 땅 사고, 여기다 투자하고 싶죠? 왜 그래요? 정보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들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요. 가치관 자체가. 왜 그러세요?
현실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는 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이 좀 위험하다, 뭐 북한에서 좀 정세가 안 좋다 그러면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많죠. 에? 그러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가치관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절대로 한국에다 집 사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어디로 보내요? 본국으로 보내죠. 왜? 자기가 거기 살 거니까. 한국에 4년 5년 있으려면서 여기서 응? 벤츠 타고 다니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런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래 살지 않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현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 여러분이 집을 어떤 집 짓고 사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몇 사람도 구원해내면 끝나면 빨리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의 가치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확 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 것을 생각,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어떠세요?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진압시키고 새 세상을 창조해서 구원받은 자들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외에서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무슨 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도 우리가 더 많은 걸 살펴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비닐백 들고 물건 주소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출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 미국의 9.11 사태가 났을 때에 한 소방대원이 그랬어요. 저 지하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가면서 뭐라 했냐면 동료에게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못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불탈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계획을 알아야 돼요. 문의 아시겠죠? 이제 그럼 다음엔 또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